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JW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게는 송파구 방이동 송리단길에 위치한 스테키동 맛집 도니찌입니다. 도니찌는 엄청난 양의 스테이크를 덮밥 위에 얹어줘서 비주얼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진 가게였죠. 현재까지도 스테키동을 먹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며 맛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도니찌의 스테키동을 먹기 위해서 방문하였는데요. 이날은 아쉽게도 도니찌의 스테키동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니찌의 메뉴는 도니찌 스테키동, 한박 스테키 카레동, 홈마치 돈테키, 홈마 구로동, 로스 히레카츠, 매운 카츠, 카츠 카레, 우동, 카레 우동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대로 홈마치 돈테키와 홈마 구로동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조금 협소한 편이며 메뉴 주문 시 밥의 양이나 염도, 채소 빼기 등을 기호에 따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물이나 반찬들은 직접 덜어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이 오픈형 키친이어서 조리 과정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홈마치 돈테키의 장국과 밥이 등장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홈마 구로동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마 구로동은 참치 덮밥으로 덮밥 위에 참치와 계란, 고추냉이가 많이 얹어진 형태의 덮밥이었습니다. 홈마 구로동 한 그릇의 가격은 18,000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닌데 맛있으면 가격이 허용되죠. 고추냉이 양이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마치 돈테키는 목살 스테이크로 잘 구워진 목살을 단짠단짠한 소스에 볶아낸 요리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같이 가신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geniusjw.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